75세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자녀는 한 명도 없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13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며 이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 아브라함은 벌써 99세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도대체 이 주시겠다라는 후손에 대한 이 축복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언약을 잊어버리시거나 취소하신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능치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무엇인가를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동안 이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데요. 만약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셨던 그 언약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의미는 큰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후손을 둔 그냥 한 민족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 이삭이 아니더라도 이스마엘의 민족들, 또 사라가 죽은 후에 노후에 얻은 그두라를 통해서도 여러 민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아브라함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접붙여져서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여러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 사이에 맺고 영원한 언약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맺을 언약을 대대로 잘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면 이번에는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쌍방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전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다면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기를 바라십니다. 10절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과 후손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죠. 포피를 베어낼 때에 이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들은 이 표시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가 이 할례를 행할 때에 그 몸에 이 언약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할례를 더 이상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도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나의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받을 형벌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율법도 행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는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땀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네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제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제2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하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좋은 교회, 좋은 TV.